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딱딱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걸 공부했었냐면, 우리 그 current asset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여러분들 페이지 50페이지, 그죠? 자, 쭉 한번 책을 같이 보시면 그 50페이지 첫 번째 캐쉬는 어떠한 녀석들이 있나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고요. 캐쉬 이퀴벌런트는 자, 어떠한 조건일 때 그것을 만족하는지 거기 하이라이트 된 부분, 그죠? 오리지널 머추러티가 3개월 미만이어야 된다. 그러면 캐쉬로 취급을 하더라. Even short-term investment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캐쉬가 아닌 녀석들, non-sufficient fund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밑에 50페이지 맨 아래, 그죠? Overdraft, 즉 마이너스 잔고가 있으면 그쵸? 플러스 잔고와 네팅 시키는데 뱅크가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네팅 시키지 못하고 라이빌러리로 잡아줘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고요. 51페이지에 그죠? Cash Compensating Balance는 계산 문제. 무슨 계산 문제냐면 Effective Interest Rate를 구하는 거, 그죠? 10만 불 빌렸는데 10%면 만 불, 이자가 나가는데 실제로 2만 불은 내가 못 쓰게 뱅크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건 8만 불에 만 불, 이자 만 불 하니까 12.5%더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컴펜세이링 밸런스는 캐시가 아니다라는 거. 그죠? 뭐, 커렌, 넌커렌,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한다라는 얘기. 페리 캐시는 뭐, 그죠? 뭐, 이것저것 짜잘한 데 쓰는데 갖고 있어야 되는 캐시고요. 그 다음에 뱅크 레컨실레이션. 그죠? 요 녀석이 좀 중요했었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결국은 우리가 뱅크 잔액이 있고요, 북 잔액이 있는데 before 얼마는 서로 달랐는데 우리가 어저스먼트를 통해서 뭐 플러스 항목 마이너스 항목 결국은 우리 after 밸런스를 보니까 요 두 녀석은 같아야 하더라.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뱅크 입장에서 플러스를 해야 되는 항목엔 뭐가 있었어요? Deposit in transit, outstanding check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죠? 뱅크 에러 같은 거. 플러스 뱅크 에러, 뭐 마이너스 뱅크 에러. 은행이 지가 잘못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북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인터레스트, 그죠? 인터레스트 인컴, 그 다음에 뭐 뱅크 컬렉션 같은 거. 마이너스는 뭐, 그죠? 이런 것들 해주는 피, 그 다음에 non-sufficient fund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book error 같은 거. book error. 이러한 녀석들로 쭉 해주면 우리가 결국은 금액이 같아진다라는 거였죠. 그죠? 얘네들 저널 엔트리 해줘요? 안 해줘요. 그죠? 이렇게 4개 저널 엔트리 기본적으로 해준다 그랬죠? 그죠? 그쵸? 자,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자, 인터레스트 인컴을 우리가 받았으면 어떻게 저널 엔트리를 해줄까요? 캐시가 들어오고 인터레스트 인컴이 이렇게 잡히면 되는 거고요. 뱅크 컬렉션은요? 대신 AR을 받아준 거잖아요, 우리. 그죠? 피는요? 그냥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잖아요. Non-sufficient fund는요? AR을 다시 살려줘야 되죠? 저런 거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못했던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이 책 갖고 오셨죠? 그죠? 네,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17페이지에, 그죠? 몇 번을 풀어볼까요? 1번 한번 풀어보세요. 1번.
얼마예요? 굉장히 쉽죠, 그죠? 정답은 C번이죠? 같이 볼게요. 우리 뱅크에는 잔액이 얼마 있다고 돼 있어요? 54,200. 그죠? 그럼 deposit in transit은 얼마예요? 360. 350이요? 네, 350. outstanding 책은 얼마예요? 1,500. 그럼 얼마예요? 53,050. 이게 답이죠? net cash balance라 그랬죠. after일 경우에는 뱅크나 북이나 캐시 어마운트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풀어도 답이 이미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주어지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가장 쉬운 문제예요, 이게. 시험에서 그냥 요 금액 주고요. 얘, 얘 주고 얘를 구, 지금 얘를 물어봤잖아요. 굉장히 쉽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 얘도 물어볼 수 있겠죠? 얘 어떻게 구해요? 얘 알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 항목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북과 관련된 인포메이션이 뭐 한 두 개 정도 나와 있죠? 그죠? 뱅크 찰지가 얼마래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항목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0. 또 뭐 있어요? 우리 그죠? insufficient check. 그죠? 에, 그죠? 650. 두 개 있네요. 또 하나 있어요? 에러 있죠? 에러. 이 에러가 좀 헷갈려요. 그죠? 이 에러를 하나 딱 던져주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체크 나간 게 얼마예요? 체크로 나간 건 125인데 북에는 152라고 기록한 거예요. 원래 마이너스 125라고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52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아, 그쵸. 바뀌었죠. 그죠? 이게 네. 체크. 뱅크 125인데 그죠? 뱅크에서 뱅크가 125가 체크가 나갔는데 기록은 그 회사에 기록된 건 152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 뱅크 조정을 해 줘서 결국 이쪽으로 올라가면 요 녀석을 물어보는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겠죠? 그죠? 똑같은 문제가 3번에 또 나와 있어요. 3번에. 그죠? 3번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우리 before balance가 얼마예요? 1,772. 그죠? 자, 거기 information을 보니까 deposit in transit, 뭐 outstanding check 이런 말은 안 나와 있죠? 네. 그죠? 그런데 우리 북상에서 그죠? 잠시만요. 그쵸? 예. 이걸 줬네요. 그죠? 얘 얼마예요? 만. 만 12를 줬죠? 당연히 얘랑 안 맞으니까 얘를 reconciliation 해서 얘가 나오면 우리가 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무슨 조정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 플러스 항목이 뭐가 있어요?
인터레스 얼마예요? 35. 그죠? 플러스 35. 마이너스 항목에 뭐가 있어요? fee 얼마야? 50. 또 뱅크 에러 어떻게 처리해줘요? 그쵸, 마이너스 36이죠. 왜 그래요? 실제 밸런스는 59인데 기록해준 건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95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36을 해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 9900 뭐 61이에요? 16이에요. 61. 얘도 마찬가지로 9961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실제로 시험에서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러한 숫자들을 적을 수 있는 그런 트랜잭션을 줘요. 말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쭉 읽고 나서 이러한 숫자들을 뭐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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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채워 넣을 수 있게 인포메이션을 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그려서 내가 뱅크렉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널 엔트리 하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에 물어보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저널 엔트리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또 어떤 게 있어요? AR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죠? 첫 번째 initial measurement, 두 번째 그죠? valuation, 세 번째 transfer. 그쵸? initial measurement는 뭐 크게 반복하지 않을게요. 우리 뭐 기본적으로 뭐 디스카운트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죠? 얼러원스를 잡아주는 그런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것은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우리가 얼러원스를 잡아주는데 첫 번째 잘 안 나오죠. 그죠?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 그런 거 설명했었잖아요. 그 얼러원스를, 그죠? 해주는 방식이 디렉트 라이러프하고 얼러원스를 직접 설정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디렉트 라이러프는 IRS에서 해주는 방식이고요. 우린 얼러원스 설정법을 해준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죠? 자, 어쨌든 첫 번째 프라비전, 그죠? 두 번째 라이러프, 세 번째 리커버리, 이렇게 세 가지 저널 엔트리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프로비전, 못 받을 것 같은 bad debt expense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요. 실제로 못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해줘요? allowance를 줄이고 AR을 까주죠. 그 다음에 recovery가 되면 AR을 살려주면서 allowance를 살려주는데 다시 갚는다라는 얘기니까 캐시를 받고 AR을 줄여주면 AR은 no effect가 되고요. 그죠?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저널 엔트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쵸? 두 번째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실제 라이러프 했을 때 넷 ARM 변동이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이미 allowance에 잡아놓은 것 가지고 까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리커버리가 됐을 때는 allowance가 증가하는 것이지, 그죠? 뭐 AR이 증가한다거나 AR이 감소한다거나 그런 말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죠? 얼러원스를 넘어서 bad debt expense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얼러원스에 이렇게 뭐 원래 크레딧 계정이잖아요. 작년에 밸런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럼 이쪽에 남겠죠. 그죠? 비기닝이 이쪽에 남아서 다시 뭐 bad debt expense 뭐 발생한 뭐 다시, 예, 다시 계산이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예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시험에서 주어져요. debit balance의 비기닝이 있다더라. 그죠? 그러면 아, 전년도에 뭐 그죠? 라이러프가 더 많이 됐었구나. 얼러원스 잡아준 것보다. 뭐 그렇게 거기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죠. 어떻게 하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을 물어보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물어보진 않아요.
한국이었으면 그런 것만 물어보겠죠. 특수한 것만. 구석에 있는 거. 네, 얘네들은 정말 실용적인 그런 어떤 시험인 것 같아요. 방식이. 자, 그 다음에 뭐 AR valuation은 우리가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었죠. Income Statement Approach, Balance Sheet Approach가 있었는데 Income Statement Approach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Bad Debt Expense를 먼저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먼저 구하고 엔딩을 구하면 되는 거였고요. 얘는 얘를 먼저 구하고 이걸 갖다가 Bad Debt Expense를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였죠. Information도 다르게 주어지겠죠. 그죠? Income Statement Approach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의 뭐 Annual 뭐 그죠? Net Credit Sales가 그냥 세일즈 갖다 쓰시면 안 돼요. 크레딧 세일즈만 갖다 쓰는 거예요. 외상으로 팔았어야 못 받을 돈이 생기잖아요. 캐시로 바로 받고 판 거는 의미가 없죠. 거기에 보통 4%는 못 받더라. 뭐 이런 거. 주어지면 아 이걸 이렇게 구해서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밸런시 어프로치는 뭐 우리의 뭐 엔딩 AR이 뭐 90만 불인데 보통 3%는 못 받더라. 이렇게 주어지는 인포메이션이 달라요. 그러면 그것만 캐치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였죠. 또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이 BS 밸런스, 그죠? BS 어프로치의 이 엔딩 AR을 에이징 스케줄로 준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하면 에이징 다 계산하셔가지고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쭉, 그죠? 밸런스를 구해놓고 네,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자, AR Transfer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 두 가지 회계 처리 방식이 있었죠. With Recourse와 Without Recourse가 있었죠. 그죠? 두 가지 다 회계 처리는 똑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가 AR을 팔게 되면 캐시를 조달받는데 AR 금액만큼 조달받는 것이 아니라 뭘 띄어요? Factors Margin이라는 녀석을 띄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로스. 이 로스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인터레스트, 피. 그죠? With recourse일 경우에는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붙는다 그랬죠? Recourse liability라고. With recourse와 without recourse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선 보통 with recourse로 한다라고 말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러면 아 똑같이 내가 계산해야 될 것은 똑같고 추가적으로 이런 저널 엔트리 하나 더 집어넣어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서 멀티플로 물어보는 것은 실제 내가 AR을 그죠? 팩토링을 했을 때 조달받을 수 있는 캐시 어마운트는 얼마니? 이걸 처음에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어가 돈을 다 갚았을 때 은행에 요 팩터스 마진은 내가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녀석이 다 은행에 돈을 갚았을 때 저 돈은 은행이 나한테 돌려주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내가 토를 조달받은 캐시 어마운트는 실제 처음에 받은 캐시와 팩터스 마진 더한 금액이 되겠죠. 이런 것들 헷갈리지 않고 잘 네, 보셔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거 좀 적어두세요. AR amount는 1,000,000이고요. Factoring을 하는데 with recourse래요. Fee는 3%.
factors margin은 5%. interest는 10%. 머추러티가 한 달 남았어요. 리커스 라이블러리는 주로 주어진다 그랬죠. 3만 불. 또 있나요? 추가적인 인포메이션. 이럴 때 내가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죠? 그쵸?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아까 써드린 저널 엔트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해요. 문제 나왔어요. 팩토링, 캐시 조달받는 금액이 얼마인가? 네? 이게 지금 1년에 10%잖아요. 그럼 만기가 한 달 남은 상태에서 내가 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달치만 적용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기본적인 저널 엔트리는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AR은 얼마짜리를 팔았어요? 그죠? Factors margin 얼마예요? 5만. 그죠? Loss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interest, 두 번째는 fee네요. fee는 얼마예요? 3만. interest는 어떻게 구할까요? interest. AR 금액이 얼마예요? 1밀리언에 10%죠? 10%면은 10만 불이 이자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달치. 그죠? 1.0 밀리언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1. 그럼 요 두 금액을 더하면 얼마예요? 38,333. 요게 한 8,333 정도 나오나 봐요. 38,333이네요. 얘에서 얘 빼면 내가 최초에 조달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데 얼마가 될까요? 91만 1,667. 그죠?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잖아요. 얘는 AR을 갖고 있던 녀석이 뱅크에 판 거고 AR을 결국 얘가 일로 갚아야 되잖아요. 얘가 AR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돌려받죠? 그랬을 때 96만 1,667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널 엔트리 로스 3만. 여기 주어지죠? Recurse Library 3만. 결국 멀티플에서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물어봐요. 계산 문제로. 그렇죠. 예. 네. 요건 나중에 갚았을 때. 다 갚았을 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돌려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퓨처 베너핏이 있죠. 그래서 에셋을 잡아준 거예요. 네, 이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팩토링 하는 요런 어떤 작업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얘가 여기다 갚지 못했을 때는 내가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야. 쟤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럼 나중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시험 목적상 중요한 것은 요거 하나가 더 들어가더라. 그죠? 그 금액과 그런 상황은 다 기본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자, 뭐 여기까지 했으면,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못했던 게 그런 것들이죠. Not receivable의 디스카운트. Not receivable의 디스카운트.
이 녀석은 뭐냐면 우리 지금 돈이 필요해서 AR을 갖다 팔았잖아요. 지금은 노트 리시버블을 갖다 파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노트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급하게 아직 만기가 안 되는데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갖다 파는 거예요. 은행도 바보가 아닌 이상 뭘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갖다 판다라는 거죠. 이런 example 한번 보죠. 그쵸? 뭐 늘 똑같, 그쵸? 똑같지만. 여기가 30일. 여기는 90일. 이러한 노트가 있는데, 최초에 내가, 그죠? 투자한 금액, 즉, 빌려준 금액은 1000불이에요. 1000불인데, 이자 10%를 받는다라는 거죠. 저 10%는 year예요, year. 그죠? 그러면 나는 만기 때 얼마를 돌려받아요? 천에. 만천에. 그죠? 1000불 곱하기 10% 곱하기. 이건 연 이자니까 우리 4분의 1만 적용해야죠. 1025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1025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90일 동안 갖고 있으면 나는 1025불의 노트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30일 되는 시점인데 요때 돈이 필요해서 요 노트를 갖다 파는 거예요, 은행에. 그죠? 그러면 잘 이해를 하세요. 자, 내가 저 30일 되는 시점에 은행에 노트를 갖다가, 그죠? 파는데, 은행에 이자를 12% 주기로 했대요. 12%를 주기로 했대요. 내가 은행에 팔 때는 은행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나 만기 때 1025불 받을 수 있는 노트가 있는데, 너한테 그거 12%에 팔게. 라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은행에 이런 노트를 주는 거예요. 레이트 12%짜리 이런 걸 딱 증서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우리는 이렇게 30일이 되었을 때 실제로 이자를 얼만큼 우리가 벌어들였을까요? 최초에 우리는 이런 노트를 받았을 거예요. 누군가 내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나한테 뭐 그죠? 이런 노트를 줬겠죠. 나도 만기 때 1000불 줄게. 그리고 기간마다 내가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줄게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30일이 지났을 적에 나는 약 8.3불의 이자를 얻게 되는 꼴이죠. 왜냐면 1000불에다가 10%면 이자는 100불이잖아요. 1년 동안. 그게 뭐예요? 12분의 1이니까. 그죠? 한 달치니까. 그죠? 그죠? 이해되세요? 아직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은행에 줘야 되는 이자는 얼마일까요? 내가 은행엔 얼마 줘야 돼요? 이자를? 내가 이 금액을 은행에 준다고 보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2%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1025 곱하기 12% 곱하기 12분의 2네요. 그죠? 60일이니까. 그죠? 얼마예요? 20.5네요. 그죠? 그쵸?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은행에다가 이 노트를 줬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런 노트는 없겠지만 만기 때 1025불을 주겠다라는 얘기는 1025불을 빌렸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렇잖아요. 은행 가서 1025불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대신에 1025불짜리 노트 주겠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자를 은행에 주면서. 그죠? 그런데 은행이 벌어들일 이자는 20.5예요. 그러면 은행이 나는 1025불을 조달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그 중에 20불은 이자죠. 그러니까 은행이 그 이자 떼고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조달받는 캐시는 1005밖에 안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30일까지 인식했던 거래를 한번 보세요. 내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노트 리시버블은 1000불짜리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돈 빌리기 위해서 요런 꼴로 그냥 줬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노트 리시버블이 없어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인터레스트 8.3불 인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국은 갖다 판 거는 8.3을 버리면서 1005를 조달받은 거잖아요. 그럼 로스가 3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처음 들으니까 어려운데 별거 아니에요. 보세요. 애초에 나는 1000불짜리 노트를 갖고 있었어요. 누군가한테 1000불을 빌려주고 받을 돈 1000불이 있는데 걔가 나한테 연 10% 이자로 이자를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30일 후에 갖다 판 거예요, 은행에. 그죠? 그러면 이 노트는 내가 결국은 1025불 어치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1025불 어치의 가치가 있는 녀석을 은행에 12%에 갖다 팔았다라는 그런 어떤 가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 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면서, 그죠? 네, 그렇게 은행에서 발생된 이자를 빼고 나머지를 조달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팩토링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팩토링. 인터레스트 인컴을 내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저 기간만큼. 그리고 뭐 팩터스 마진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특징이죠. 어떻게 설명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 하다가 이렇게 한 건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수업 들을 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는 네. 이자가 10%인 건데 네. 일찍 팔기 때문에 이자 12%가 올라가면서 아니요. 그런 개념 그렇게 볼 수는 약간 좀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자, 지금 당사자들이 몇 명이에요? 3명 있는 거예요. 3명. 그죠? 나는 누군가한테 이 노트를 그냥 쭉 갖고 있으면 그냥 나중에 만기 때 그죠? 받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이자를 지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만기 때 이자랑 같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노트를 우리가 인터투 시간에 non interest bearing 노트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accrual basis를 사용하니까 이자가 발생은 하잖아요. 발생은 하지만 주진 않는 거잖아요. 그죠? 난 받을 돈이 생기지만 상대가 나한테 받을 돈 주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만기 때 1025불, 1000불은 원금이고 25불에 대한 어떤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은행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1000불 빌려줘서 1025불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30일이 지났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그냥 90일 동안 그대로 갖고 있으면 1025불짜리 노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것을 그러니까 앞으로 60일 후에 1025불 받을 게 있는데 그것을 너한테 이자 12%를 주고 팔게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마치 누군가한테 1025불을 빌려주면서
만기 때 1025불 플러스 뭐 이렇게 이자를 받는 그런 어떤 꼴이잖아요. 그죠?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이 은행이 받는 이자를 계산해 봤더니 20불이다라는 거예요. 60일 동안. 그러면 은행은 1025불을 빌려줬는데 그 중에 20불이 내가 받아야 될 이자면 내가 넷으로 빌려준 돈은 1005밖에 안 된다라는 뜻이고 나는 90일 중에 30일이 지났는데 1000불은 당연히 내 원금이니까 그런데 이자를 받진 않았지만 우린 어크롤 베이스상 8.3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팔았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나는 3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조달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025 받을 걸 1005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빨리 네. 돈을 땡기고. 네. 그럼 그 20은 뭐예요? 내가 그 돈을 빨리 중간에 팔게 됨으로 인해서 은행에 줘야 되는 인터레스트죠. 그죠? 그런 개념이고요. 자, 57페이지를 보세요.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숫자만 바뀌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결국 내가 조달받은 캐시가 얼마고 로스가 얼마인지 그걸 한번 구해내면 되겠죠. 네, 57페이지 맨 위에. 자, 뭐 볼게요. 뭐 굳이 그릴 필요는 없지만 여기가 뭐 그죠? 9개월, 3개월 처음에 만불을 10%로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시점에서 내가 벌어들인 이자는 얼마가 되겠어요? 750만큼 벌어들였죠? 하지만 실제 뭐 돈이 왔다 갔다 하진 않죠? 그죠? 그런데 만기 때는 11,000을 받잖아요. 그죠? 현재 나의 가치는 1750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데빗 크레딧에 내 가치가 없어지면서 돈을 조달받는 거잖아요. 1750이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 중에 뭐 노트 리시버블이 뭐 그죠? 만이고 인터레스트 인컴이 뭐 750이겠죠. 그죠? 1750이 없어지면서 결국 내가 조달받은 캐시와 로스로 나누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12%에 팔기로 했으니까 내가 결국 받을 돈 11,000을 12%에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은행이 발생시킬 이자는 얼마예요?
330이죠. 그럼 330, 만천에서 330 떼고 준다라는 거예요. 1670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에 의해서 로스는 80. 끝.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밑에 레시오 애널리시스가 나와있죠. 그죠? 요것은 그 여러분들이 BC를 공부를 하시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텐데 뭐 이렇게 페레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도 한번 보고는 갈게요. Working Capital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옆에 보면 Current Asset minus Current Liability를 뺀 금액을 우리가 Working Capital이라고 하는데 주로 그죠? 거기 그 박스 안에 그 A번의 Liquidity Ratio라고 돼 있잖아요. 그 기업의 유동성을 분석을 할 때 주로 쓰이는 레시오들이 워킹 캐피탈, 커렌 레시오, 뭐 퀵 레시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공식을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BC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워킹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은 커렌 에셋에서 커렌 라이빌리티를 뺀 거예요. 그죠? 커렌 포션. 그러면 워킹 캐피탈은 크면 클수록 우리 커렌 에셋, 커렌 에셋이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커렌 라이빌리티보다. 그죠? 그 말은 어때요? 우리 커렌 라이빌리티를 충분히 갚고도 남는다라는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죠? 워킹 캐피탈은 순수 어마운트로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일반 구멍가게 회사하고 애플 회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워킹 캐피탈은 누가 커요? 애플이 훨씬 크겠죠. 훨씬 크겠죠. 훨씬. 그죠? 어마운트로 나오는 그런 어떤 레시오니까. 그러면 워킹 캐피탈이 크면 클수록 좋은 회사라면서요. 그럼 애플이 뭐 그거보다 덩치 작은 회사보다 무조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기업은 좋겠지만 그런 어떤 유동성, 그런 어떤 레시오, 수치,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기업 분석을 할 때, 그죠? 무조건 워킹 캐피탈이 크다고 좋은 회사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커렌 레시오예요. 요 녀석을 어마운트로 보지 말고 비율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Current Asset minus Current Liability가 Working Capital인데 그죠? 얘는 뭐 100억, 얘는 90억이에요. 그러면 10억이에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뭐 그죠? 10억이고요. 얘가 뭐 그죠? 8억이에요. 2억이에요. 그러면 Working Capital 수치로 보면 이게 더 좋은 회사잖아요. 그러면 덩치가 작은 회사는 다 나쁜 회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레시오로 본 거예요. 레시오로. 이렇게. 이게 Current Ratio죠. 그러면 100억분의 뭐예요? 그죠? 90. 하고 뭐예요? 8억분의 10. 레시오가 달라져요. 그죠? 이렇게 레시오로 분석했을 때 얘가 커요? 얘가 커요? 값이? 밑에 게 크죠? 저게 좋은 회사인 거예요, 더. 퀵 레시오는요, 거기 보세요. 커렌 에셋의 인벤토리를 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에 커렌 에셋 다 더하잖아요. 사실 다 더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BS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그죠? 뭐, 캐시, 뭐, short term investment, AR, 인벤토리. 그죠? 대충 그런 녀석만 더하는데, Current Asset에서 우리가 인벤토리를 빼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인벤토리를 빼고 Current Asset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벤토리는 캐시로 만들지 못할 수도 있죠. 안 팔리면 캐시가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Current Asset에 집어넣어서 유동성을 분석하기에는 다른 어떤 캐시나 캐시 이퀴벌런트 혹은 AR 이런 녀석들보다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수준이. 진짜 유동성을 보고 싶으면. 그래서 제목도 퀵 레시오잖아요. 그죠? Current Asset에서 인벤토리를 뺀 것을 Current Asset으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Current Liability로 나누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Activity Ratio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Inventory Turnover 공부했었잖아요. Inventory Turnover는 뭐예요? 횟수죠, 횟수. 그죠? Inventory가 몇 번 바뀌었나. 여기는 AR Turnover잖아요. Receivable Turnover니까. 그죠? AR이 몇 번 정도 이렇게 돌았나를 보는 거죠. 거기 나오는 공식은 Average AR 분의 Net Credit Sales죠. 그죠?
캐시 셀즈는 빼버려야 되죠, 당연히. 우리 인벤토리 턴오버 할 때도 에버리지 인벤토리 분의 CGS였잖아요. 그죠? 얘는 BS 계정, IS 계정. 그죠? 그렇기 때문에 BS 계정이기 때문에 에버리지가 들어갔고요. 똑같아요. 에버리지 AR 분의 넷 크레딧 세일즈. 그죠? 그걸 또 365일로 나누면 또 데이가 나오겠죠. 데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그 BS 시간에 한번 쫙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커렌 라이빌러리를 공부를 하고 네,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뭐 그래서 기본적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남진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죠?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커렌 라이빌러리 쪽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거기 뭐 1번 어카운트 페이어블. 자, 여기 이 커렌 라이빌러리는요, 뭐 필기할 것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진 않고 저랑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 돼요. 자, 어카운트 페이어블 먼저 볼게요. 거기 보면 트레이드 페이어블하고 커렌, 넌커렌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카운트 페이어블 같은 경우에는, 그죠? 커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노트 페이어블 같은 경우에는 뭐 커렌, 넌커렌. 그쵸? 그다음에 반드 페이어블 같은 경우에도 뭐 보통 넌커렌이지만 뭐 만기가 다가오면 뭐 그죠? 뭐 커렌 포션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커렌이라는 규정을 할 때, 그죠? 1년이나 오퍼레이팅 사이클, 그 둘 중에 긴 것을 우리가 커렌으로 잡아요. 1년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1년으로 잡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퍼레이팅 사이클하고 비교해서 보통 긴 게 커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보통 오퍼레이팅 사이클보다 1년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년을 커렌 에셋이라고, 커렌이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오퍼레이팅 사이클이 뭐냐? 거기 밑에 중간에 나와 있죠, 그죠? 중간에. 자, 뭐 제가 옛날에는 그림을 쫙 그려드렸었는데, 뭐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 그림이 잘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자, 그 오퍼레이팅 사이클 표를 보세요. 맨 좌측에 인벤토리와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있죠? 그 말은 우리가 인벤토리를 사오게 되면 저널 엔트리를 우리 인벤토리 어카운트 페이어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그냥 위아래 상하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세요. 세일즈와 AR이 있네요. 자, 그림을 뭐 그려볼까요? 그냥. 자, 우리가 처음에 뭐 인벤토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물건을 사왔을 때 물건을 사왔으면 이제 우리 갖다 팔 수 있죠? 그죠? 갖다 팔 때 저널 엔트리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럼 여기에 어떻게, 자, 그죠? 여기가 뭐 데빗, 크레딧, 그죠? 인벤토리와 관계되어 있는 게 지금 요게 있죠, 지금. 그죠? 인벤토리가 크레딧으로 나가요. 그죠? 그럼 인벤토리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때 나가잖아요. 이게 인벤토리 피어리어 돼요. 우리 왜 365일을 인벤토리 턴오버로 나눴었잖아요. 그게 인벤토리 기간이었잖아요. 그 기간을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물건을 팔았으면 우리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어떻게 받아요? 캐시 AR. 그죠? 캐시 AR. 뭐, 그죠? 여기다가 아까 요걸 한번 기록을 해줄게요.
AR, 그죠? Sales. AR도 지금 여기 발생했다가 없어지죠? 이 기간을 우리 조금 아까 레이쇼에서 공부했던 AR 피어리어드라고 해요. 아까 전 페이지에.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365일을 리시버블, 즉 AR 턴오버로 나눈 게 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인벤토리 피어리어드하고 AR 피어리어드를 합친 게 오퍼레이팅 사이클이에요. 그죠? 저 녀석하고 1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긴 녀석을 우리 커렌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라는 거 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죠? 자, 그 밑에 C번을 한번 보시죠. Current Liability, Long-Term Debt을 Current Liability로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Long-Term Debt이 있으면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면 Current으로 바꿔주죠. 그쵸? Current으로 바꿔주는데 Current Liability로 바꾸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동그라미 1번, 2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생각하세요. 롱텀 넵을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커렌, 넌커렌, 뭐 반드 페이어블 같은 거. 롱텀이면 롱텀에 갖다 써야 되는데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에 숏텀으로 옮겨지잖아요. 그게 원칙인데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리파이낸스 됐대요. 뉴 넵으로. 리파이낸스 됐다라는 얘기, 뉴 데뷔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롱텀이겠죠? 보통.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그죠? 뭐 12월 31일이고요. 여기가 그죠? 뭐 2월 28일. 요때 우리의 데뷔 만기가 되는 게 있어요. 뭐 몇 년 전에 우리가 데뷔를 받았는데 요때는 롱텀이었겠죠? 쭉 오다가 요 12월 31일에는 만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커렌 포션으로 분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재무제표상에서. 근데 얘가 만기가 되지만 뭐 한 요때쯤에 리파이낸싱을 했대요. 다시 새로운 데브로 다시. 그죠? 이 새로운 데브는 굉장히 롱텀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다면 얘를 커렌 2월 28일 날 만기가 되는 녀석, 그리고 뉴 뎁 롱텀이라 그래서 롱텀 라이빌러리 이렇게 두 개를 기록하기보다는 그죠? 얘를 아예 커렌 포션에 나타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러한 경우는 어떨 때 저러한 경우가 있겠어요? 우리 여기 갚아야 되는 게 원 밀리언이에요. 2월 28일 날. 그런데 새롭게 원 밀리언을 조달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조달받은 돈으로 얘를 갚아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 원 밀리언은 계속 롱텀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리파이낸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쨌든 키워드는 리파이낸스 by a new debt, 새로운 debt으로 리파이낸스가 되었을 경우에는 current을 우리가 그냥 롱텀 debt으로 놔두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그 뭐 반드 싱킹 펀드 같은 건데 이 반드 싱킹 펀드는 인터 2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회사가 자금을 조달 받으려고 반드를 이슈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캐시를 조달 받고 반드 페이어블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게 한 천만 불 정도 돼요. 만기가 5년이래요. 그럼 회사는 5년 있다가 천만 불을 만들어서 채권자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5년 후에 갑자기 천만 불이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채권자들이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1년에 뭐 그죠? 2 밀리언씩 반드 싱킹 펀드라는 그런 어떤 그죠? 펀드를 마련을 해서 거기다가 2 밀리언씩 1년에 넣어놔라. 그렇게 다섯 번 했을 때 5년 후에 천만 불이 딱 되니까 그걸 그냥 빼서 갚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게 반드 싱킹 펀드거든요. 반드 싱킹 펀드는 만기가 도래해도 롱텀으로 처리를 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만기가 다가와도 반드 싱킹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롱텀으로 표기를 하더라. 그죠? 그런 규정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밑에는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current liability, long-term debt로 refinancing 할 때 refinancing 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intention이 있어야 되고요. ability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요 두 가지는 그냥 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은 해드리는데 아, 두 가지가 refinancing의 조건이구나. 그렇게 두 가지만 딱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intent는 말 그대로 그죠?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결정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누가 보겠어요, 이런 걸? 어디터가 와서 보는 거예요. 아, 얘가 리파이낸싱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나? 어디터가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하겠다는 인텐션이에요. 오케이, 이건 쉬워요, 그죠? 그런데 어빌러티를 증명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뭐 20년, 롱텀이죠? 20년 동안 이 큰 돈을, 그죠? 롱텀 대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를 계속 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 롱텀으로 갖고 있는 건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죠? 회사가 튼실하지 않은 이상 못 갚을 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 회사가 자금이 풍부하지 않으면 중간에 요 녀석을 또 팔아서 급하게 자금을 로스를 보면서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죠? 하지 않을 정도로 회사가 튼실하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정말 리파이낸싱이 되었다라고 보는 건 거기 보세요. 59페이지에 맨 위에 당구장 표시 있죠? 자, 이게 아까 보세요. 12월 31일인데 2월 28일 날 만기가 되는 것을 요때 다시 리파이낸싱을 하는 거잖아요. 요때 리파이낸싱 한다라는 걸 BS 데이트 전에 뭔가가 그죠? 에비던스도 되어줘야 우리가 실제로 그럴 만한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회사가 리파이낸싱 할 거야가 아니라 정말 밸런스 데이트 전에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어떤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리파이낸싱 한 걸로 인정을 해서 숏텀으로 기록하지 않고 롱텀으로 기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그 옆에 or signed 된, 그죠? signed 된 그런 어떤 agreement, cancel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때 리파이낸싱이 됐거나 그죠? 아니면 뭐 그에 상응하는 어그리먼트가 있었거나 그죠? 두 가지만 증명하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잘못 읽었네요. 그죠? BS 데이트 이전에 리파이낸싱이 되었거나 그죠? 아니면 뭐 그에 상응하는 어그리먼트가 있었거나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D번에 나오는 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그 디파짓 받으면 그죠? 보통 돌려줘야 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뭐 그죠? 뭐 세입자가 들어왔으면 그쵸? 그럴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주느냐 라는 거죠. 디파짓 페이어블이니까 비기닝이 크레딧에 있을 테고요. 같이 한번 엔트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캐시를 받으면 deposit payable 우리한테 줄 돈이잖아요. 줄 돈 나중에. 우리가 캐시를 받았지만 줄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크레딧 보세요. beginning에 캐시를 받으면 우리 deposit payable 증가하죠? 반대로 돌려주면 deposit payable이 감소하죠. 아주 심플하죠. 이런 건 베이징에 나오는 그런 어떤 얘기 같아요. 자, 그 밑에 earned revenue 보세요. earned revenue는 뭐예요? earned revenue 아직 우리가 돈은 미리 받았지만 아직 서비스 같은 것들은 해주기 전인 거예요. 우리가 캐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죠? 컨설팅을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earned revenue가 발생을 하고요. 실제로 그러한 서비스가 일어났을 때
언어드 레베뉴가 줄어들면서 그 포션만큼 우리가 레베뉴로 인식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드 레베뉴로 보시면 비기닝 캐시를 받았을 때 증가하고요. 실제로 서비스가 렌더를 되거나 뭐 딜리버가 됐으면 상품이 그죠? 그때서야 우리가 레베뉴로 인식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거기 나와 있는 그런 어떤 티어 카운트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알고 계시면 좋죠. 자, 이번에 리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요 녀석은 무슨 말이냐면 59페이지에 자, 우리가 롱텀으로 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을 갑자기 커렌 포션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회사가 무너지겠죠? 도산하겠죠? 우리 반드 페이업을 롱텀으로 그죠? 한 1,000만 불 갖고 있는데 이 녀석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커런 포션으로 집어넣어주면 당장 1,000만 불 갚을 돈이 어딨어요? 그죠? 그럼 왜 저렇게 커런 라이브러리로 리클래시피케이션을 왜 해주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 그죠? 돈을 빌릴 때 debt covenant 같은 거 은행이 갑이잖아요. 갑. 은행이 우리한테 요구해요. 거기 debt covenant라고 채무 약정서라고 돼 있죠? 돈을 빌릴 때 너 이러이러한 거 하지 마. 은행이 그렇게 debt covenant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죠. debt covenant엔 주로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죠. 너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거 current ratio 일정 그죠? 일정 숫자만큼 항상 유지해라. 혹은 너 CEO 혹은 key employee의 인슈런스 드러나라. 너 나한테 돈 빌리는 동안 뭐 다른 데 가서 돈 빌리지 마라. 뭐 이런 어떤 조건들을 걸어놔요. 그런 걸 어기면 은행이 너 지금 당장 돈 갚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죠?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작성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debt covenant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죠? 자, 3번에 dividend payable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always current liability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자, 디비던드는 뭐예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 걔네가 우리한테 배당금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애매하죠, 그죠? 받을 권리는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물어볼까? 보통 디비던드를 주기 전에 회사에서 디비던드를 주겠다고 결정을 하죠. 누가 결정해요? 그죠? BOD가 결정해요. BOD가 그렇게 디비던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디비던드 디클레어라고 해요. 보통 12월 31일 전에 디비던드 디클레어를 하고 12월 31일 이후에 뭐 그죠? 디비던드를 실제 페이로 지급하잖아요. 얘네가 디비던드를 주겠다라고 디클레어 해야 주주들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디비던드를 주겠다라고 안 하면 우린 받을 권리가 없죠. 그러니까 디비던드는 항상 커런 라이빌리티일 수밖에 없죠. 회사 입장에서 롱텀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배우시겠지만 그죠? 리테인드 어닝을 줄여주면서 디비던드 페이어블이 이때 발생하고 실제로 이때 디비던드 페이어블이 줄어들면서 캐시가 나가는 저널 엔트리가 인더 2에 나오게 되겠죠. 그쵸? 되셨죠? 자, 4번 보세요. 지금 계속 커런 라이블러리 하고 있어요. 그쵸? 어크루드 익스펜스가 있네요. 인터레스트 같은 거. 그쵸? 인터레스트 실제로 주진 않아도 항상 발생은 하죠. 자, 여기에 우리 그 베이직 시간에 배웠던 어크럴, 디퍼럴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뭐 베이직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있는 그 문구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크럴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은 했는데 캐시가 아직 나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까 그죠? Non interest bearing note 같은 경우에 interest가 발생하지만 캐시가 오간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고 deferral은 우리가 실제로 그죠? transaction이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캐시가 이미 왔다 갔다 한 거죠. 뭐 prepaid expense 같은 거. 그죠? 저는 entry는 굳이 하지 않을게요.
거기 나와 있는 밑에 example은요, 그죠? 그 뭐예요 지금? 노트죠? 네, 인터 2 시간에 노트를 자세히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텍스예요, 텍스, 텍스. 자, 이 텍스가 또 시험 문제에 또 자주 등장을 하죠. 실제로 텍스 시간에 FICA나 뭐 FUTA 뭐 그죠 뭐 Unemployment Tax 이런 것들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텐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뭐 몇 프로고 어떻게 계산이 되고 그런 것들은 텍스에 가서 배우고요.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 임플로이한테 급여를 줬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는 지금 그 스테이트를 공부하는 거예요? 페더럴 공부하는 거예요? 페더럴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세요. 임플로이어가 실제로 페이롤을 지급을 했을 때 뭐랑 뭘 때요? 여러분들이 급여가 만불이면 실제로 캐시로 만불을 받아가요? 아니죠? 페이롤, 회사 입장에서는 요게 페이롤 익스펜스잖아요. 익스펜스 처리하죠? 뭐 이렇게, 그죠? 만불. 그러면서 캐시가 실제로 만불이 나가진 않죠? 그죠? 얼마가 나가는데 뭘 뛸까요? 뭐 굉장히 많이 뛰어요. 근데 우리는 그 페더럴 입장에서 그죠? 인컴 텍스 페이어블 이거 먼저 하죠. 파이카 되죠, 파이카. 그죠? 파이카가 뭐예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합친 녀석이에요. 얘는 급여의 6점, 그죠? 뭐 6.2, 뭐 1.45% 해서 뭐 7.65% 정도 뛰는데. 그죠? 파이카를 뭐 그죠? 7.65% 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돼요? 위드홀딩 때가잖아요. 그죠? 위드홀딩의 개념 아세요? 그쵸? 우리 벌면 나중에 텍스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미리 IRS에다가 돈을 예납을 하고, 그죠? 급여를 받을 때마다 그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이라고 해서 매번 그 스케줄 표가 있어요. 그런 건 뭐 텍스에 가서 배우시고 일정 금액씩 내가 받을 때 여기에 상응하는 뭐 이렇게 내가 이건 내가 정할 수도 있어요. 일정 어마운트를 IRS에 내요. 그러면 나중에 전체 내야 되는 텍스 양이 있잖아요. 내가 번 것에 대해서 그거보다 내가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거고요.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얘를 떼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캐시로 받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간단하게 멀티플로 캐시로 얼마를 조달이래요. 캐시로 내가 얼마를 받게 되니?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지금 임플로이한테 내가 페이러를 줬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플로이어 입장에서 이것도 지금 임플로이어 입장이잖아요. 급여를 줬으니까 익스펜스 처리하면서 실제 캐시는 그만큼만 나가고 그 중에 떼는 건 파이카랑 그죠? 얘를 빼고 주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임플로이어 입장에서 또 이번엔 텍스를 내야 돼요. 그죠? 페이롤 텍스도 익스펜스 처리하죠. 그죠? 페이롤 텍스 익스펜스 얼마가 나가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임플로이어도 파이카 7.65% 똑같이 뛰고요. 얘는 퓨타도 뛰어요. 그 다음에 그죠? 뭐 스테이트는 우리 뭐 안 하기로 했지만 거기 써있죠. 그죠? 디서빌러리 이러한 녀석들을 떼고 이 전체 합한 금액을 우리가 텍스 익스펜스로서 우리가 처리를 또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임플로이어가 IRS나 뭐 EDD
그죠? IRS에 내야 되는 그런 어떤 전체 금액, 어마운트는 얼마가 되겠어요? 좀 어렵나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괜히 또 헷갈리지 마시고요. 임플로이어 입장에서 페이롤을 지급하고요. 그 페이롤 지급한 것에 따른 택스를 내요. 둘 다 어쨌든 임플로이어 입장에서는 익스펜스 처리를 하잖아요. 페이롤 익스펜스를 먼저 보면 실제로 내가 임플로이한테 주는 건 만불보다 얘네를 뺀 금액을 주는 거잖아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임플로이어가 가지고 있다가 택스를 내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 나가는 캐시는 뭐 한, 그죠? 뭐 한 9천 얼마가 되겠고. 얘는요. 페이롤 택스는 원래 임플로이어가 원래 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원래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임플로이어가 전체 갖다 내야 되는 택스는 얼마예요? 이만큼을 갖다 내는 거예요, 지금. 임플로이어가. 그렇잖아요. 저 금액을 물어본다고요. 임플로이어 장부상에 택스 라이빌러리로 잡혀 있는 금액. 다. 그죠?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고요. 뭐 파이카, 퓨타 뭐 이런 것들, 뭐 택스 시간에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 CPA 오피스에 취업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그죠? 페이롤 택스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주 그냥 질리도록 하실 거예요. 그때는 왜 헷갈렸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간단한 걸, 그죠? 자,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 6번에 contingency라는 게 있어요. 자, 거기에 liability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죠. determinable한 liability하고 뭔가 좀, 그죠? 불확실한 liability 두 개로 분류를 해놨어요. 이 determinable한 liability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account payable, 비교적 정확한 것들 있죠. 그러한 것들이 determinable한 liability고요. contingent liability는, 그죠? 거기 보면, 그죠? 뭐, warranty나, 그죠? 뭐, litigation, 소송. 이런 좀 뭔가 좀 불확실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데 앞으로 돈이 나갈 그런 어떤 녀석들을 뭉뚱그려서 contingent liability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그 리리게이션 같은 게 있죠. 뭐 법적인 분쟁 같은 거, 소송 같은 거. 소송 같은 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질지 이길지 몰라요. 우리가 질 것 같은데 확실하게 100% 질 것 같진 않고 뭔가 좀 애매해요. 그런데 졌을 경우에 우리가 1밀리언의 데미지가 발생해요. 이럴 때 아직 진 건 아니지만 질 것 같은데 지게 되면 1밀리언의 데미지가 발생하는데 저거 장부에 잡아줄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슈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50, 그쵸? 60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거기에 contingent loss에 대해서 표가 나와 있죠? 그 표에는 별표를 좀 해두시고요. 좀 어디에서도, 페레에서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방금 예를 들었던 그 리리게이션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소송이 발생했는데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틴전트한 로스가 발생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소송에서 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거기 probable, possible, remote라고 돼 있죠. 그것은 우리가 질 것 같은 퍼센티지를 보여주는 건데 probable은 보통 80%, possible은 50%, remote는 뭐 그죠? 25% 정도라는 거고요. 그 옆에 섹션에 amount가 estimated 되더라 혹은 그 옆에 amount가 estimated 안 되더라 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졌을 때 얼마를 배상해야 되는지 estimation이 되더라 되지 않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어마운트가 에스티메이션이 된 상태에서 질 확률이 프로바블 할 때 우리는 어크루드 하고 디스클로즈드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질 것 같은 확률이 80% 이상인데 그 금액도 에스티메이션이 될 경우에 우리 장부에 그죠? 그 1포인트 밀리언 100만 불의 손실을 장부에 잡아주고 노트에 디스클로저까지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를 더 그렸죠.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얘가 그죠? 자, 보세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그냥 다 디스클로저만 하는 거예요. 확률이 리모트하대요. 우리가 질 확률이 리모트하대요. 그러면 그냥 디스클로저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똑같은 것으로 61페이지 게인을 보세요. 게인. 게인은 어마운트 에스티메이션이 돼도 프로바블 할지언정 디스클로저만 해주죠. 이거 왜 그래요? 컨저버티즘 때문에 그래요. 로스는 바로바로 프로바블 하면 보여줘야 되는데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하면 게인은 뭐 그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로스가 중요한데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요 금액을 잡아줄 때 첫 번째 베스트 에스티메이리드 시험 문제에서 베스트 에스티메이리드 된 금액이 얼마더라라고 하면 그 녀석을 갖다 쓰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할 때. 두 번째, 렌지가 주어져요. 뭐 그죠? 뭐 1밀리언에서 3밀리언까지 데미지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작은 녀석을 우리가 장부에 기록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시험에 저렇게 렌지로 주어지면 작은 녀석을 우리가 어크루드 하더라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죠. 그게 그 곡에 나와 있는 그죠? 작은 별표로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얘기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적어두실 게 뭐냐면 우리 guarantee 쓴 거 있잖아요. guarantee. guarantee 쓴 것은 우리가 확률이 remote라고 할지라도 contingent한 loss나 gain이 발생할 것 같으면 주로 loss가 발생하겠지만 disclosure 해줘요. contingent loss에 remote하면 disclosure도 안 해주잖아요. guarantee를 썼을 땐 해줘요. 무조건 디스클로저 해줘요. 개런티 썼을 땐. 우리 비즈니스 로에도 그죠? 생각보다 말이 길어지네요. 자, 61페이지 C번에 컨틴전스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뭐 워런티가 나와 있고 뭐 프리미엄 뭐 쿠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쿠폰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뭐 시험에 뭐 자주 등장하는 뭐 그런 어떤 토픽도 아니고 해서 주로 등장하는 건 워런티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워런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산 문제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워런티에서 물어보는 건 첫 번째 워런티 익스펜스가 얼마니 혹은 워런티 라이빌러리가 얼마니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자, 워런티가 뭐예요? 회사가 제품을 소비자한테 팔았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면 일정 기간만큼 내가 뭐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다든가 보증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뭔가 좀 불확실한 거잖아요. 실제로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우리 잡아주는 거죠. 우리 물건 100만 불어치 팔았는데 보통 한 5만 불 정도 워런티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 5만 불 안에서 뭐 만 불만 실제 그죠? 고장이 나서 소비자들이 만 불어치만 갖고 와서 그죠? 뭐 고쳐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아까 그 배드 앱처럼 그죠?
그러한 개념인데 워런티 익스펜스, 워런티 라이빌리티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 거기 안 나와 있지만 한번 적어드릴게요. 3-year 워런티를 제공을 하고요. 보통 세일즈의 4% 세일즈를 우리가 워런티 익스펜스로 보통 회사에서 잡는데 너무 붙어있죠, 그죠? 8년도에 기술이 발달해서 워런티를 세일즈의 2%만 잡아도 됐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워런티 익스펜스를 구하고요. 워런티 자, 실제 세일즈가 458밀리언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 워런티 익스펜스는 얼마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발생한 비용은 12,000, 15,000, 17,000이래요. 그런데 이 회사는 보통 3년의 워런티를 제공을 하고요. 보통 세일즈의 4%를 워런티로 잡는데요. 그런데 이 두 해는 세일즈의 4%를 워런티로 잡았는데 X8년도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2%만 우리가 세일즈의 2%만 워런티로 잡아도 별로 고장이 안 난다는 거죠. 저런 인포메이션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그죠? X8년도에 워런티 익스펜스는 얼마니? 이걸 구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얼마예요? 16,000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저 워런트 라이빌러리를 구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아, 16만인가요? 확실해요? 8. 그쵸. 16만이죠. K라고 쓸게요. 자, 저 워런트 라이빌러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냐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실제로 X6년도, 7년도에 발생한 워런트 익스펜스는 얼마겠어요? 9436. 자, 보세요. T 어카운트 그리면 돼요. 그죠? 라이블러리니까. Beginning. 그죠? 워런트 익스펜스. 그죠? 실제 actual 발생한 녀석 때문에 감소하겠죠, 그죠? ending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beginning은 X7년도의 ending이잖아요. 그죠? 전체 발생 얼마였어요? 9436. 실제 얼마 발생했어요? 27,000. 그럼 ending이 나오겠죠? 333,000이에요? 그쵸. 333,000인데 X8년도에 워런트 익스펜스가 16만이 발생했죠? 실제로 고쳐준 건 얼마예요? 17,000. 얼마예요? 49만 3,000에 17,000 빼면 얼마예요? 47만
6천, 그죠? 얘는 47만 6천이 되죠. 티어카운트를 그려서 결국 X8년도의 익스펜스를 구한 다음에 쭉 인포메이션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 비기닝은 그죠? 여기에 엔딩을 갖다 쓰면 된다는 얘기죠. 배달 익스펜스랑 똑같죠? 못 받게 될 것 같은 금액, 그 중에 진짜 못 받게 된 거 똑같잖아요. 그죠? 7번의 Deferred Revenue는 Unearned Revenue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뭐... 자, 10분간 쉬었다 할게요.
얼른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거기에 62페이지 of balance sheet risk가 있죠? 이거는 그 우리의 그 balance sheet에 기록이 안 되는, 안 보이는, 그죠? 그런 어떤 리스크를 얘기해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죠. 리스크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그쵸.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용어들이 아직 뭐 좀 안 배운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나중에 공부를 쫙 하시다 보면, 네, 이해되실 거예요. 그때 그때 가서 그 off-balance sheet 리스크를 또 그때그때 설명해드리니까요. 오퍼레이팅 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죠? BS에 기록이 안 돼요. 그쵸? 자, 리스가 뭐예요? 빌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리스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어서. 그걸 내 걸로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리스를 하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자동차 리스하는 거 말고, 그죠? 우리 자동차는 그냥 리스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리스엔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배울 테지만, 캐피탈 리스와 오퍼레이팅 리스가 있는데, 캐피탈 리스는 빌려 쓰는 거지만 마치 내 것처럼 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마치 내 것처럼 쓰니까 밸런스에 기록을 해요. 그런데 오퍼레이팅 리스는 빌려 쓰는 건데, 그 빌려 쓰는 거지만 진짜 빌려 쓰는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에 기록은 안 돼요. 그러니까 리스라는 게 뭔가 좀 적은 금액으로 뭔가를, 그죠? 자금 조달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부에 기록도 안 된대요. 돈을 빌렸는데 장부에 기록이 안 된대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Unconditional Purchase Obligation. 이건 Purchase Agreement 같은 거예요. 아직 사진 않았지만 사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죠? 사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은 우리가 밸런시세, 그죠? 기록을 뭐, 그죠? 정말, 회복 불가능하게 로스가 팍 나면 우리 이렇게 처리는 해주긴 하지만, 그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거네요. 그죠? Transferable Receivable. Factoring이죠? 그쵸? Factoring인데, Factoring이라는 게 뭐예요? 어쨌든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쵸? Library가 떠야 되는데, 우리 뭐 그만큼 뜨지 않는다라는 거죠. 파는 거니까. 뭐 Deferred Compensation Agreement. 뭐 Deferred Compensation. Deferred가 뭐예요? 지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그냥, 단어들 정도만 이해하시면 딱딱 고르시면 돼요. 그죠? 우리 개런티 쓴 거는 디스클로저만 해주죠? 우리 회사가 어디 개런티를 써줬는데, 우리 개런티 썼어. 장부에 기록 안 해주죠? 그죠? 디스클로저, 우리 노트에 가서 디스클로저만 해준다라는 얘기고요. Contingent Library, 마찬가지로. 우리 프로바블 하면 기록을 해주지만, 그죠? 로스일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디스클로저 정도만 해준다. 라는 거고요. 뭐, certain financial instrument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자, 9번에, 요 녀석이 가끔 나오는 녀석인데, compensated absence, 발음도 안 돼요, 제가. 유급휴가예요, 유급휴가. 그죠?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네 가지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그 조건 네 가지니까 멀티플로 뭐 가끔 물어보겠죠. 자, 저랑 같이 보시죠. 유급 휴가를 받으려면 첫 번째, 네가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세요. 서비스가 already rendered 돼야 된다. 이 말은 네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임플로이가 vested 되고죠, 그죠? vested 되고 accumulated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을 갖추었거나, 그죠? vested가 자격을 갖췄다라는 얘기죠. 혹은 accumulated, 유급 휴가가 이렇게 쌓여져 있거나, 그죠? 그 두 개를 만족시킬 때 우리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probable 할 때, 그죠? 네 번째는요. amount가 reasonably estimated 되었을 때. 그죠? 요 네 가지를 만족할 때 우리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유급휴가와 비슷하게 sick payment 그 밑에 나와 있죠? 거기 보세요. 유급휴가는 vacation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vacation은 vested 되고 accumulated 되어야 두 개 다 만족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sick payment는요, vested 되어야 되는 건, 자격은 갖추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sick payment가 누적돼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거기 must와 may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sick payment와 우리 vacation pay 잘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유급 휴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또 이렇게 간단하게 멀티플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그죠? 있는데 1년에 20일에 유급 휴가를 준대요. 하루에 100불. 그죠? 유급휴가 발생하고요. X2년도에 갔더니 그게 하루에 150불로 늘어났대요. 그런데 난 휴가를 안 썼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X1년도 말에 저 20일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돈을 줘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요때 익스펜스가 2000 잡히겠죠. 라이빌러리가 2000 잡히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나의 급여는 뭐 올랐나 봐요. 똑같이 20일을 주는데 하루에 150불을 준대요. 그죠? 그러면 X2년도 12월 31일 날 회사는 얼마의 익스펜스와 라이빌러리를 잡아줘야 될까요? 심플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렇게 estimated tax 계산할 때처럼 전체 휴가 나는 지금 40일 안 쓴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셀러리는 셀러리라기보다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돈은 150이에요. 40일이면 6,000불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요날 기준으로 요렇게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때 한번 잡아줬죠? 2,000. 그러니까 요때는 4,000만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저 4,000 구하는 게 잘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 텍스, estimated tax 계산할 때도 저런 방식으로 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그 급여를 받는데,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급 휴가가 1년에 2주 있어요. 2주 있는데 그걸 내가 쓰지 않으면 나중에 돈으로 준대요. 그죠? 제가 3년 안 썼어요. 3년 후에는 3년 안 썼으면 지금 벌써 짝수를 할게요. 4년 안 썼어요. 두 달치죠? 두 달치 나는 공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떤 월급으로 주겠어요? 각 해당하는 그 월급으로 줄까요? 그렇지 않고요. 내가 지금까지 쭉 안 썼잖아요. 나의 셀러리는 지금 4년 동안 올랐죠? 그 셀러리에 두 달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네. 안 쓰는 거죠. 앞에 거 빼고 기록한다. 앞에 거를 뺀 개념이 아니죠, 사실. X2년도엔 어쨌든 누적돼서 6천으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럼 결국 내 커렌 레벨을 적용해서 결국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10번의 subsequent event는요, 여러분들 어디 시간에 자세히 그 구분을 해서 배우시거든요. 굳이 여기서 뭐 fail의 시간에 뭐 이렇게 뭐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난 제가 이 부분은 그쵸? 옛날에는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은 뭐 굳이 하지 않아요. 어디 시간에 자세히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인터 1을 마치게 되는데, 뭐 어쨌든 인터 2는 제가 해요. 뭐 계속 하니까 인터 2 시간에 계속 뭐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질문이나 뭐 문제 모르는 것들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